원주의 고즈넉한 산자락. 이곳에 매우 특별한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세만큼이나 아름다운 고판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고판화를 주제로 지난 2003년 문을 연 박물관은 무려 4천여 점의 귀한 소장품을 품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7점의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티벳, 몽골 등 각 나라의 고판화를 통해 각국의 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문화 관광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전국에서 선정한 20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접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여기 고판화 박물관 관장이고요. 저 위에 보시면은 명주사라고 하는 절도 보셨죠, 아까. 네. 거기 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고판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곳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저희 박물관이 17년 전에 생겼을 때만 해도 네. 3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천여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 천여 개 박물관 중에 유일한 판화 전문 박물관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판화 박물관이라고 안 하고 고자가 들어갔냐면은 네. 주로 유물들이 100여 년 전 이상 되는 것들, 옛날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고판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뒤로 보이는 좀 검정색의 판화가 보여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여기 뒤에 보이는 게 꼭 돌 비석같이 생겼는데 크기도 네. 크고 하니까 비석이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석은 저기 돌로 되는데 이게 나무예요. 근데 왜 검은색이 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먹으로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이 나고, 그 다음에 비석은 글자가 똑바로 새겨져 있는데 이건 네. 글자가 좌우가 거꾸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찍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찍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인쇄인데도 글자만 있으면 그냥 인쇄라 그러지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네. 판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판화 박물관 그러면 우리는 미술 시간에 비해서 미술로만 이해하지만 판화는 인쇄된 그림이기 때문에 네. 인쇄와 미술의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게 판화예요. 그래서 찍는 것 중에 목판이 있는데 그림이 들어있으면 아, 판화를 찍기 위한 목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네. 대장경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똑바로 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거꾸로 잘 썼을까? 그러니까요. 거꾸로 파져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똑바로 쓴 거를 뒤집어 가지고 나무에다 붙이고 새기는 거예요. 목판 원판을 비롯해 고판화 작품과 목판으로 인쇄된 서책, 그리고 고판화와 관련된 자료들. 개인 소장품이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방대한 규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여기 앞에 굉장히 와 대장경처럼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 예. 이제 대장경 우리가 행사 가면은 목판이 막 빼곡히 이렇게 꼽혀 있는 거 보셨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글씨 목판이 주류가 아니라 주로 그림이 있는 목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네팔, 골고루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냥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면 자유롭게 화가가 그릴 수 있지만 네. 목판으로 새겨야 될 때는
그게 칼로 파기 좋게 디자인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될 건 강조하고 생략된 걸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화의 매력은 굉장히 디자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있는 판이 적은 것 같아도 몇백 명의 디자이너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뭐 직선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 둥글게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낼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걸 그림을 그릴 때도 최고로의 유명한 사람 화가가 그려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판화 원판은 김홍도가 그린 오륜행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화가가 그거를 디자인 파기 좋게 디자인을 시도해야 되고 그거를 또 새기는 사람이 그냥 글자를 새기는 사람을 각수로 하는데 각수 중에 최고의 각수들이 그 그림을 그 둥글게도 그려야 되고 또 직선으로도 파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양하게 팔 수 있는 최고의 각수들이 변상도를 새기게 됩니다. 아. 용비 어천가와 오륜행실도 목판과 같은 궁중 판화부터 위나를 담은 판화까지 한국 판화들은 종류도 다양하고요. 일본을 대표하는 채색 판화 우키요에를 비롯해 각국의 개성과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다양한 판화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작품들이 많아서 국내외 학자들도 이곳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11월 말까지 하는 전시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 일대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절에 가시면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일대기 중에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가 정마랑인데 네. 저희가 예비고사 볼 때는 마야 분이 누구냐고 하는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아, 네. 근데 두 분이 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없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태몽을 꾸셨어요. 마야 분이. 태몽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도솔천 하늘에서 흰 코끼리가 상아가 여섯 개 달린 코끼리가 이렇게 태몽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시고 네. 부처님을 잉태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그런 풍습이 옛날에도 보면은 임신을 하면 우리나라도 친정에 가서 이렇게 해산을 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는 중에 상고를 넣게 가지고 룸빈이라는 곳에서 아기를 네. 놓게 돼요. 그래서 룸빈이 동산이 유명합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잡으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가 부처님이 탄생하셔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왜 옆구리를 통해서 탄생했을까요? 왜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가 의학이 옛날에도 발전했기 때문에 네.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옆구리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인도 사람들은 사선계급이라고 해가지고 네. 계급마다 태어나는 것을 상징을 틀리게 했어요. 아. 바람은 계급은 이 머리를 쓰니까 승려 계급인데 이 머리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했고 왕족이나 그 무사 계급들은 용맹해야 된다. 크사트리아는 네. 그래서 가슴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저기 농민들은 다리를 많이 쓰니까 다리를 통해서 노예들은 발바닥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고타마 시탈타르가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책을 만들어 보급할 때 또 불교에서는 불화 제작이 예불이나 공덕을 쌓는 일이라 해서 불화를 판화로 제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민간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을 담은 판화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나쁜 것은 막아내고 복은 받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판화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곳에서는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판화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판도 만들고 판화를 찍어보기도 하고 체험도 기대가 되네요.
옆에 판화를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이 호랑이 그림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그림은 혹시 우리나라 판화 맞나요? 예. 우리나라 판화 중에 민화 중에 아주 유명한 게 호작도 까치와 호랑이 그림인데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지도도 호랑이 같다라고 호랑이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70% 정도가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는 뭔가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위대한 힘을 표현할 때 호랑이나 산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를 집에다가 이렇게 판화를 해가 붙이는 거는 모든 악을 들어오는 악을 막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치 호랑이를 좋아했고 그 대신 또 호랑이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수호하는 것만 있으니까 뭔가 기쁜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까치 호랑이 이 판화를 대문에 1년 내내 붙여놓으면은 모든 악을 막아주고 행운이 깃들게 우리 집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붙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로부터 까치가 온다 하면은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 하잖아요. 아 그런 뜻이 연관성이 있군요. 그리고 또 여기 유리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판화책을 오륜행실도라 그래요. 그 효자 충신 연료 얘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책인데 그거를 그리고 새기고 찍는 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그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김홍도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가 그 효자 충신 연료 얘기를 그 제자들과 함께 백여장의 삽화를 그려놓은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수백 장의 판목 원판이 서울대 규장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장도 안 남아 있는 거를 저희들이 20여 년 전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판 원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앞뒤로 돼 있는 거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화로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민족문화재 순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판화 원판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일본식 화로로 변형이 돼서 그게 이제 민족문화재 순화를 보여주는 아주 교육적인 자료로 또 다시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치가 조명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설명 듣는 내내 사실 저도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체험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고판화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예. 이름은 조수원입니다. 네, 학예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고판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제 목판을 이용해서 티셔츠에다 찍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저희 이제 그 솔로 이제 먹물을 묻혀서 이 목판에 골고루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널리만 이렇게 펴발라주면은 자, 이쪽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도 솔을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아, 아까 설명 들으면서 이 카츠랑 호랑이 얘기 들었거든요. 아, 이 그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찍힌 티셔츠를 입으면 저에게도 행운이 올 것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네. 사실 아까 그 얘기 듣고 아 뭔가 그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사진도 찍었거든요. 아, 근데 직접 이 티를 입을 수가 있게 됐네요, 이제.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짜잔! 이런 그림이 티셔츠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만든 판화를 티셔츠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가운데다 딱 누르면 되나요, 선생님? 어, 떨리네요.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온 집중을 모아서, 자, 집중을 해서. 자, 꾹! 아! 발 커요. 커 보이는 거예요.
두꺼운 양말을 신었거든요. 두 발로 밟으면 안 되나요? 왜냐면은 두 발로 했을 경우에 판이 깨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조심스럽게 한 발로. 어느 정도 밟으면 돼요? 네, 그 정도면 됐을 겁니다. 아, 됐어요? 예.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눌러주시면 네. 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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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네. 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행운도 올 거고요. 저는 앞으로 좋은 일만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입고 다닐 건데요. 어, 빨리 여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입고 돌아다닐게요. 어때요? 저 예쁜가요? 짜잔! 나만의 티!